자, 다음 이제 23번 왔다 볼게요. 이제 그림의 블록 선도와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전단 함수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단 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 이제 전단 함수 구하려면은 이런 이제 그림상에 딱 봤을 때, 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누프 이득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나와야 되겠죠. 전향 경로가. 그럼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시작을 해서 출력까지 그대로 한 방향으로 앞으로만 쭉 가는 것이 바로 전향 경로다. 이런 전향 경로에는 이제 전달 요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향 경로에는 지금 요거를 살펴보니까 G1의 S와 자, G2의 S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향 경로입니다. 그러면 위에 1, 2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네. 그렇죠? 1, 2 있는 거 1번 아니면 3번이죠. 이렇게 선택지가 좀 줄어들고요. 자, 다음 이제 누프 이득을 찾아야 돼요. 자, 누프라는 것은 여기 신호가 합쳐지는 이런 가합점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요게 바로 누프 이득이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쭉 갑니다. 자, 쭉 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누프 이득과 이렇게 가는 누프 이득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자, 밑에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플러스로 표현해야죠. 왜냐면 우리 이제 종합 전단 함수 자, 표현함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에 그다음에 전향 경로 합.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 뭐예요? G2, G3. 자, 그러면 G2하고 G3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G1, G2, G4. G1, G2, G4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G1, G2, G4. 자, 그럼 답은 요게 되겠죠. 1번.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형태만 나왔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요거 하나만 있는 거 나왔지만 지금 누프 이득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들 충분히 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걸 따지면은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자, G2에다가 G3S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그렇죠? 혹시 또 그냥 쭉 지나가가지고 왜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까봐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합점의 신호가 플러스였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1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보기보다는 어렵지 않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번. 기출됐던 문제죠. 조작기기는 직접 제어 대상에 작용하는 장치이고 빠른 응답이 요구된다. 전기식 조작기기가 아닌 거. 서버 전동기, 전동기 모터 전기 들어가죠. 전동밸브 전기 들어가죠. 전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밸브 전기 있어야 되는. 다이어프램. 자, 다이어프램 같은 게 일종의 이제 튜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적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식 조작기기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아시겠죠? 조작식입니다. 다이어프램.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자, 화재 감지기라든가, 또는 이 압력 스위치 쪽에 자, 다이어프램 요거를 활용해서 접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전기자 제어 직류 서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대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자, 보면 교류 서버 전동기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여 소형이고 출력이 비중 낮다. 직류하고 이제 교류가 있는데 직류를 갖다가 이제 소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틀린 설명이고. 제어 권선과 권내는 없을 땐 여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 증류가 아니고 교류겠죠. 전기 신호를 계좌 권선에 입력 전압을 한다. 이것도 이제 교류에 관한. 계좌 권선의 전류가 일정하다. 자, 전류가 일정하다. 이거는 바로 증류 서버 전등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자, 그럼 이제 서버 전동기랑 비교해 보면, 자, 교류하고 이제 직류가 있는데, 교류는 이제 회전 계좌형이에요. 회전 계좌형. 직류는 회전 전기좌형입니다. 네, 제어가 쉽다, 제어가 편리하다. 전기 및 기계적 소음이 없다. 자, 소음이 생긴다. 고속 운전이 쉽다, 어렵다. 출력 밀도가 높다, 낮다. 소형화 가능하다, 소형화 어렵다. 수명이 길다, 짧다. 이런 이제 특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됐는데, 자,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26번. 절연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기는 뭐냐? 절연장 측정할 때 쓰는 것이, 자, 뭐예요? 매거죠. 매거. 절연장계. 답은 3번이 됩니다.